주베이의 반복.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캐스터 배성재입니다. 하나원 큐 K리그1 댓글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거 보셨나요? 아직 안 봤어요. 댓글이 끝나고 한번 봐보려고. 댓글이 800개가 넘었어요 지금. 아 진짜요? 혹시 원래 그런 거 잘 고르세요? 800개 중에 고르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팬들이 그렇게 다 달아주셨는데 제가 또 거기서 이제 좀 다섯 분을 골라 하잖아요.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다섯 분을 골라야 돼서 저 말고 다른 분이 고르면 하나.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요? 기준으로 뽑을 건지. 일단은 뭐 재치 있게 뭐 해주시는 분 한 분이랑 일단 좀 이제 저한테 뭐 감동? 감동을 좀 제 이름으로 감동을 주신 분이랑 뭐 글을 보다가 이제 좀 어떤 사연이 막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좀 이게 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섯 분을 좀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프리랜서도 용돈 받는 사람도 없어요? 저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, 이제 저는 다 한 것 같아요. 이제 막 어떻게 하는 데가 제일 좋은지 같아요. 아무래도 영욱이 진야, 네, 뭐 종규 얘네들 네, 제일 돈이 많이 됐단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일 편한 애들이. 근데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듣고 있다가 오셔가지고 네. 노래 하나만 추천해주세요. 노래요? 저 방금 듣던 노래가 주베이의 반복. 오늘 또 승리를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. 개막전 승리의 기운을 이어 준비되셨죠? 승리! 홈런으로 인천 도시공 고! 주! 지나가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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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! 지나가! 주! 주! 지나가! 지나가! 개! 고! 고! 대표 지지를 위해
팬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경기에 나서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팬분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의 데뷔골이 정말 늦게 터졌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나아갈 길만을 생각하고 더 팬분들께 기쁨을 드리도록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해는 진짜 개인보다는 진짜 팀 쪽으로 많이 진짜 신경을 쓰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팀에게 도움이 될까 그거를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계훈련 때부터 저희 선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좀 개인적인 것보다는 더 팀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많아서 저는 더 팀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벤치에서 시작하든 뭐 선발로 뛰든 경기에 나서지 못하든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의 보탬이 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.